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적절한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.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포함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